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영상은 북 리뷰인데요. 저는 이번에 북 리뷰할 작품으로 스티븐 킹의 캐리라는 작품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공포 영화나 공포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캐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공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저는 공포 영화, 소설 둘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티븐 킹의 캐리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영화가 됐던 작품이고요. 76년인가 78년인가 그쯤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으로 이제 맨 처음 영화화가 됐고요. 그 이후로 리메이크를 이제 여러 번 거쳐서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클로이 모레츠 주연의 영화로 나왔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작품 추천해 드릴 테니까 소개를 들으시고 책으로 먼저 보시는 분은 책으로 보시는 게 가장 재밌고요. 영화로 보실 분은 76년작인 캐리를 보시는 것도 좋고 2013년작인 캐리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02년에도 한번 있었는데 그거는 결말이 이 소설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구하기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시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재미는 있는데 이제 결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이제 책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책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제목에 있는 이 캐리가 주인공의 이름인데 캐리는 이제 고등학생이고요. 어머니 밑에서만 자라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 캐리의 어머니인데, 얼마나 심취해 있냐면, 자신의 종교관을 이제 캐리한테 이제 주입을 시키면서 키우시게 돼요.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샤워를 절대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성교육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모두 원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항상 반성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회개하면서 자라나야 한다. 이러면서 아무 의미 없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캐리한테 막 주입을 하면서 키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는 보통 자신과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캐리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시절부터 쭉 왕따를 당하면서 자라온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가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캐리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예요.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지? 염동력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능력 아시죠?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인데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가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생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그 체육 시간을 마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제 엄마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같이 샤워를 하는 와중에 캐리한테 첫 생리가 이제 터지게 돼요. 근데 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교육이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막 피가 나니까 친구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훨씬 이전에 생리를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리한테 생리대를 막 던지면서 야, 너는 생리가 뭔지도 모르냐고. 형, 이걸로 막아! 이러면서 캐리를 막 몰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캐리가 자신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 충격. 그리고 이제 2차 성징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육체적인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초능력이라는 능력을 이제 능력이 살짝 이때 발현이 되는데 이때 요것과 다 맞물려서 이제 캐리의 혼란을 이제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좀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때 이제 캐리한테 생리대를 막 던지면서 놀렸던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크게 돼서 이때 놀렸던 애들 저 모두 프롬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는 학교 무도회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모두 이제 방출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기합을 주는 조건으로 방출까지는 면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 놀렸던 무리 중에 크리스라고 해서 학교 일진인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는 나는 잘못을 한게 없고 모든 것은 캐리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다. 캐리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기합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롬에 출입을 할수 없도록 방출되게 돼요. 그리고 크리스의 친구인 수라는 애가 또 나오는데 그 수는 자신이 캐리를 놀렸다는 사실을 굉장히 진짜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자신이 원래 가려고 했던 남자친구에게 나 대신에 캐리를 너가 무도회에 데려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캐리를 학교 무도회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제 수는 이제 뭐 자신의 반성하는 의미로 본인이 기합도 받고 그다음에 무도회도 이제 참가를 하지 않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프롬이란 졸업 무도회 하나를 이 바탕으로 해서 캐리와 어머니 사이비 종교인 어머니 당연히 캐리가 무도회 가는 거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캐리의 갈등 그리고 캐리 본인의 갈등 캐리 본인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 그리고 초능력이라는 새로운 능력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약간 두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크리스 아까 방출된 크리스가 있잖아요. 그 크리스가 캐리 때문에 자신이 무도회에서 방출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캐리에게 복수를 꾸미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의 복수 이세 가지 모두 이 무도회라는 것을 하나를 두고 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결말까지 말씀드리게 될까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분량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약 300쪽 정도 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꽤 빠른 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른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르게 이 작품은 인용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신문 기사나 사건 보고서 그리고 뭐그 학문적인 책들의 인용문 이런 것들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폭발한 그림자 58쪽에서 인용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있는 책들을 인용한 건 아니고요. 스티븐 킹이 이 캐리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인용 자료에 불과하긴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짜인 걸 알면서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실존했던 사건처럼 책 속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장치들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저는 이 점이 이 책을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몰입이 좀더 되도록 더 도와주는 그런 장치로 사용됐다는 거.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 책의 뭐 심리 묘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성장 소설도 좋아하고 공포 소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초능력을 소재로 한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취향 저격인 작품이었습니다. 저 같은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취향이 아니시더라도 되게 내용도 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분량이 짧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모든 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이 작품이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이 판본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는 제가 알라딘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양장본으로 구매를 했고 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제 뭐 중고로는 한 4,000원, 4,500원 이쯤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적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흥미가 가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로든 책으로든 이 작품을 한번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다른 책과 다른 소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